깔끔하게 때려를 제거한다는 뜻이요. 왜냐하면 거기서 좋은 전단이 나와요. 전단나무. 전단이라는 나무가 있지, 향나무. 전단 향이 참 멋있지. 굉장히 냄새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저분한 악취 같은 조치보단 불결한 것이 없으니까 그 산 이름을 제구라고 한 거예요. 마라야 산에 전단나무가 많이 나는데 그게 바로 능가경 설하시던 곳이라요. 능가경이라는 경이 있죠. 대승 입능가경도 있고 입능가경도 있고 대승 능가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권짜리가 있고 7권짜리가 있고 4권짜리가 있어요. 능가경을 말한 거예요. 능가경에서 대해보살이 108가지로 불었어. 대해라는 보살이 부처님께 대해보살이 마라 108이란 말이 그거요. 마라 108이란 말이 마라 108의 강우란 말은 능가경에서 대해보살이 108가지 그 물음을 부처님께 108가지 남자가 뭡니까? 여자가 뭡니까? 세간법이 뭡니까? 출세간법이 뭡니까? 그런 식으로 108가지 108 참여하듯이 108 요즘에 108 연두같이 108가지를 널리 물었으니까 그걸 널리 물은 말을 강구라고 쓴 거예요. 마라란 말은 능가를 말한 말이고 능가경에서 108가지 그 물은 말한 것을 총괄했단 말이야. 귀신론이. 귀신론이 소위경전이 능가경이라요. 귀신론은 능가경을 소위경전으로 해가지고 내저 강의한 책에 나와있죠. 서문에도 나와있고 내가 그전에 강의한 책 대승 귀신론이라고 먼저 전달했던 거기에 다 나와있어요. 능가경을 소위경전으로 했어요. 귀신론이. 그러니까 귀신론은 비록 작아도 굉장히 많은 분량 핵심을 전부 다 종합해서 만든 거예요. 귀신론이 능가경을 소위경전으로 하여 대승 백여부 경을 귀신론이 그거요. 귀신론은 능가경을 소위경전으로 하여 대승 백여부 경을 종합하여 만든 논이다. 그래서 귀신론이 굉장히 잘 된 거라요. 여기서 이제 마라 108의 광고를 총괄했다고 한 말은 능가경의 물은 말들을 귀신론에서 다 밝혔다는 말이죠. 전부 다 종섭했다는 말이죠. 종괄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시 성경어 상념하여 보종 유사 15지 유치하시며 성경을 상념해 보여서 자성은 본래 청정한 거든 그걸 성경이라고 그래요. 본래 자성이 청정한 것은 성경이라 하고
자성이 본래 청정한데 중생들이 여러 가지 망상에 여러 가지 가상에 오염돼가지고 더러워진 거죠. 청정은 자성이고 상념은 문명 번외고 자성 청정을 지금 성경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성은 본래가 청정하잖아요. 상념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이 여러 가지 망상에 오염된 거. 그러니까 이 상념은 운명이나 번뇌나 그런 것 따위요. 운명, 번뇌 그것들은 전부 다 상념이고 성장은 바로 불성자리. 여기 말은 이제 승만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승만경. 승만경에서 15가지 설명한 게 나오죠. 제1장, 제2장, 제3장에서 15장으로 설명을 했어요. 아유사 구강인데, 아유사 구강, 구강의 바로 우칭이라는 부인이요. 승만 부인이. 아유사는 나라 이름이죠. 아유사를 아자를 빼고 유사라고만 했죠. 이렇게 설명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진도가 느리네요. 아자를 생략한 거요. 아유사까지는 나라 이름이고, 아유사 구강은 구강 이름이 우칭인데, 우칭은 부인이 바로 승만이다. 승만은 왕이죠. 그래서 신라 때도 승만 여왕이라고 해가지고 불교에 나온 말을 따가지고 설아버리니 승만 여왕이니 무슨 가야국이니 전부 다 불교의 말들 딴 거요. 가야산이니 비로봉이니. 승만경에서 승만이라는 왕비가 여성이 부처님께 대승 말씀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발언도 하고 말도 하고 여러 가지 부처님에게 여쭌 그러한 내용을 엮어놓은 것이 승만경이라 해요. 그 승만경, 달꽃이 만자. 승만경에서는 그런 말씀을 했었죠. 염이 불령도 난가요지요, 불령이 염도 역 난가요지라는 거. 그것이 바로 그거요. 아유사는 나라 이름이요. 그건 이제 아유사가 강한 나라라서 이겨내기 어렵다는 말이요. 중인도에 있는 나라인데 대단히 강한 나라요. 아유사란 나라가. 그래서 아유사를 번역하면 불가전이라고도 가히 싸워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나라라는 의미라. 난승국이라고. 옆에다 적어놔주고, 예? 옆에 작은 글씨가 그거요. 성경을 상념해 보였다는 그 말은 승만경에 그런 말이 나오죠.
승만경에 염이 불염도 난가 노지요. 이런 말에다 근절을 두고서 오늘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에서나 뒤에서나 똑같아요. 의미는 승만경에 보면은 그 말이 나와요. 염이 불염도 난가여지요. 마음자리가 오염이 되면서도 오염되기를 안 해. 본래 순수하고 청정하거든. 중생이 비록 되었지만은 본래 불성자리가 그대로 있어. 그거를, 그런 도리를 가히 알기가 어렵단 말이야. 어떻게 오염되었으면서도 본래 청정해가지고 오염이 되지 않느냐 말이야. 그거 참, 그 도리를 알기가 어렵고. 또, 오염되지 않으면서도 본래 청정하면서도 왜 또 중생으로서 오염이 되느냐 말이야. 그것도 또한 알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염이 된단 말은, 여기서, 오염이란 말은 상념이고 상념으로 표현했고 또 오염되지 않는다는 말은 성경이나 성경이라는 두 글자로 표현한 거죠. 승만경의 15가지로 말한 법문도 귀신론에 다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상념해 보여서 유사하는 승만 부인이 사는 나라요. 아유사. 아유사에서 그런 게 어렵게 썼어요. 그냥 승만이라고 써버렸으면 알기 쉬운데 일부러 이렇게 원효대사는 글을 어렵게 조금 쓴 거예요. 승만은 15, 6치라 했으면 알기가 쉬울 것을 15가지의 깊은 이치를 이치치자요 널리 종합했으며 귀신론이 지역 공인 1미리종과 축산 무이지 취와 이것도 어렵게 썼죠. 공림이란 말은 열반경이요. 열반경에서 불성을 밝혔죠. 불성을 1미 불성 열반경을 왜 열반을 공림이라고 했냐면은 부처님이 열반을 드실 때 파라상수들이 하얗게 변백을 했죠. 나뭇잎은 푸른 건데 하얗게 변했어. 그래서 공림이라 하기도 하고 영산불멸 학수상존 학림이라고도 하고 석가모니 그 영산전에 뭐 할 때, 학수상존, 영상분멸, 학수상존, 이런 식으로 말하죠. 공림이라고도 하고, 같은 말이요. 이것들은 다 백색이거든. 흰 색깔. 그러니까 이 사라수가 변백했단 말이요. 사라나무가 부처님이 열반 하시는 것을 그 나무들이 애도 뜻으로 변백했어요. 백색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나무들도 무정물이지만 알죠. 부처님이 돌을 닦으니까 보리수 나무가 이렇게 부처님 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고 한 것이나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고 하니까 나무들이 복을 입는 거요. 복 입을 때 하얀 띠들이죠. 벌도 것이 들렸는데 주인이 죽으면은
구고를 갖다 줘야 돼, 벌통 앞에다가. 안 주면 벌전이 날아가 버려요. 주인이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주인이 죽으면 구고장을 벌통 앞에다 놔두면 벌들이 다 알고 머리 띠를 두르고 나와요. 모든 벌들이. 그것도 참 인물도 대단하죠. 벌 빌려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와 같이 무정문이지만 저 나무가 보궐린이라고 애도 뜻으로 백색으로 변했어. 그래서 백색은 백학이나 따옥이나 다 백색이니까 그래서 공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열반경, 열반경에서 말씀하신 일미란 말은 불성 일미. 열반경에서는 상나가경 불성어도리를 밝혔죠. 불성에 대해서 열반경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밝혔으니까 열반경 보고도 견성 못하면 그건 목색이지. 열반경 보면 견성하게 되어 있어요. 불성을 자세하게 밝혔으니까. 열반경 40권짜리. 앙산스님은 열반경 40권이 모두 다 마구니 말이라고 그러죠.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수자는 앙산스님 말만 전제적으로 하면서 열반경 40권이 다 마구니 말이라고 했는데 열반경 공부하고 열반경 강의할 게 뭐 있느냐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수자가. 그렇다면 부처님은 열반경을 왜 설했느냐 말이야. 앙산스님이 더 위대한가 석가가 더 위대한가. 한쪽에 치우칠 게 없어요. 앙산스님은 열반경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집착 병을 제거하기 위해서 열반경 40권이 모두 마구니 말이라고 한 거고, 부처님께서는 그게 정말 불성 일미를 밝히는 가장 최고 법화경, 열반경, 최후의 가장 하암경 다음으로는 제일이라는 일승법 아니오. 불교 경전의 3대 경전을 말하면은 하암경, 법화경, 열반경, 4대 경전 하면은 등엄경, 5대 경전 하면 원각경. 그게 일승 경의 최고 경이요. 첫째 하암경, 그 다음에 둘째 법화경, 세 번째 열반경, 네 번째 등엄경. 사실은 그 등엄경이 제일 열쇠 키지요. 등엄경 같이 잘 된 게 없어요. 그래서 불교 종두국이 중인도 마가다 구간이요. 거기서 부처님이 성불하셨으니까. 다른 경은 다 번역하도록 밖에 내보내는데 능엄경만은 나란타사 그 석탑수에다 두고 밖으로 수출을 못하게 건넸잖아요. 종주국은 그 자기 금기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팔만 대장경 중에 최고 가장 그야말로 국보급 국보 중에 국보니까 그걸 나란타사 석탑에다 두고 지켰던 거예요. 그 불교 종주국의 유세를 보장하려고. 대단한 거죠. 그런데 발랄 밑에 삼장법사가 멀리 훔쳐가지고 중국에 나와서 번역된 바람에 우리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티베트나 모두 능엄경을 보게 된 거죠.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나오기를 다행으로 잘했지. 능엄경이 사실은 모든 팔만 대장경 중에 제일 중요한 경이라요. 하고니 곧 나올 거예요. 이제 출판사에서 출판하고 상고는 나왔지만 하고는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한 두 달 내로 아마 나올 거예요. 곧 나올 거예요. 오랜만에 나왔지. 등엄경이 그거 하는데 얼마나 지장이 많은지. 마장이 많더라고. 몸도 찌긋찌긋 아프고 절도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마장. 등엄경에 보면은 50종 변마사가 나오죠. 마구니에 대한 일념이. 오랜 진통 끝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 전에 강의할 때는 아무 탈이 없지만 그 책을 내는 데는 애로가 많대요. 마장이. 그래도 마장을 이겨내고 나온다고.
눈도 아파가지고 눈이 막 자고 일어나면 막 쑥쑥 막 아리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 경화를 볼 때 눈이 침침해가지고 굉장히 건강상 해를 많이 입었잖아요.